32강 첫 번째 매치업을 루나티카이와 필서 굿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기분이 좋아지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템포를 좀 천천히 지금 미드 쪽을 장악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침착한 사람이 미드 쪽을 계속 봐주고 있고 세워놨지만 돌리는 판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네, 근데 A사이트에는 일단 킬조의 포탑이 있다 보니까 또 까다롭거든요. 예. 나노성과 포탑을 뚫으면서 A사이트를 뚫어낸다? 어떻게든 함정을 지키려고 사이퍼가 드론을 바로 일단 깨졌고요. 킬조이가 일단은 다시 백업 온 상태긴 한데 네. 포탑이 사이트 안쪽에 기둥 위에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들어와야지만 채팅 가능해요. 자 일단 들어왔습니다. 확인됐죠? 자 할배가 체력 거의 다 깎아놨고요. 나노스웜의 포탑 이어지는 클래식 킬까지 네.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피스톨 라운드에서는 좀 견제가 될 수밖에 없죠. 남았습니다. 예, A사이트 쪽 할배가 두 명 잡고 아웃됐습니다. 이러면 IDG와 침착맨 두 명째 끊어냅니다. 하운드까지 피스톨 라운드 승리를 챙겨오는 루나티카입니다. 사실 어떻게 보면 킬조이가 있는 사이트를 안 들어간 이유는 이 때문이에요. 나노섬의 견제도 엄청난데 그 뒤에서 후타까지 숨어있던 선수를 잡아냈기 때문에 자네 뒤로 지금 오! 침착맨! 착한차나! 2명! 3명! 야! 무결점 플레이! 쏘면서 베이팅이 된 것 같죠? 들어갈 때 침착한 사람? 샷건에 다 간다면은? 오! 야! 먼저 쐈습니다! 총기 업그레이드 성공! 네! 만약 인간에 껴있는 인원들이 이도저도 못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. 그러기 위해서는 브리치와 오맨이 분산을 해줘야 돼요. 근데 브리치가 B메인에 있거든요. 자 B메인! 우와! 캘리! 사실 B메인에 대기하고 있는 브리치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. 맞습니다. 캘리가 이번에 몇 번째 막아내는 헤븐 쪽 완벽하게 틀어막고 있고요. 일단 뚫고 들어왔습니다. 오 그래도 하나 더. 이런 식으로 앞뒤를 다 보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. 공격 입장에서는. 네. 자 백업 이후는 오고 있고요. 3대3입니다. 자 이러면 사이트 안에 한 명 설치되고 있다는 게 확인됐고요. 네 스파이크 설치되고 자 위치 파악은 아직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은 캘린데 복은 있어요. 베이스 라인 쪽에서도 백업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. 이거는 메인에서 조절할 때 사이퍼 선수가 얼마나 뒤를 잘 잡느냐에 따라 갈릴 것 같습니다. 필속은 그렇죠. 자 뒤를 잡기가 좀 애매해 보이기도 하는데 자 이거... 조금씩 걸어오고 있고 메인 쪽에도 한 명 있어요. 네. 누군가가 하나만 끊어준다면 아 그 사이에 헬베 아 트레이 되면은 한 명 해체 붙고 보겠죠. 근데 피가 6이에요. 원템 내야 돼 이러면 네. 나오자마자 정리됩니다. 4대0까지 벌어지는 루나의 궁극기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엔트리가 죽더라도 살려낼 수 있거든요. 예. 그 점을 활용해서 과감하게 들어가야 됩니다. 아~ 자 위쪽에서 IDG가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. 나오면 IDG 하나 더 안되네요. 네 충분하죠. 이거는 한 번 더 꼬아준 것 같아요. 원래 항상 알람봇이 배치될 위치에 알람봇이 아닌 알람 사람이 직접 몸으로 들어가서 네. 총소는 알람봇은 없거든요. 네, 직접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네. 그걸 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. 확실히 루나티아이가 경기를 많이 거듭하면서 심리전까지도 좀 능숙해진 것 같아요. 자 이러면 살리면서 네, 얼른 달려야겠죠. 라운드 자체가 0라운드예요 지금. 예. 근데 자 올려줘 템포 내려가는 10초입니다. 석가래 이거 10초 남았습니다. 켈리 내기죠. 빵들어. 그리고 칼날 폭풍 추가 킬 만들어냈습니다. 하나 더 여기까지. 스파이크가 한명 남아서 하지만 백업 인원이 많습니다. 여기까지네요. 5천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우야 짜릴 뻔했어 이거. 오우 디퍼 갈 뻔했어요. 근데 여기서 자 오고 있죠? 이거를 한 번에 하는데 자 킬 먼저 맞습니다. 엑셀 빨랐어요. 엑셀 먼저 밟았습니다. 지진강타 때문에 이거는 반응 이런 식으로 우편실과 탑을 밀어야지만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. 오퍼를 항상 피할 순 없습니다. 자 이번에 성과를 만들어냈고요. 무조건 결과까지 보여줘야 됩니다. 도망자. 스파이크 설치. 스파이크 설치까지 일단 이어졌는데요. 베이스라인 쪽에 두 명 그리고 메인 쪽에도 한 명 있습니다.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봉쇄를 통해서 이러면 강제적으로 사이트를 다 나가야 돼요. 그래서 습격으로 아예 넘어. 오 이거? 자 이걸? 이거? 그냥 해치 되나요 이거? 근데 이거 필 취소했어요. 하운드가 영리하게 네. 하운드 와! 와! 피킹 싸움 미니게임 싸움에서 이거 켈리에게 몸 보이자마자 바로 네. 당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계속 미니게임 싸움에서 패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템포를 늦춰야 되는 입장이고요. 비스오굿은 자 하지만 이미 한 명 잘린 상태에 이거 오펜실 들어온 거 못 봤기 때문에 이거 못 봤죠? 한 번? 가능성 만들 수도 있겠는데 하운드가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니다 침착한 사람 아니다 변수 없다 네. 하지만 이거 연막 가시는 순간 그쵸. 자 여전히 좀 시야에는 안 나오게끔 네 대기하고 있었는데요. 자 일단 근데 필소굿 입장에서는 이거 예측할 그런데 수 있나요? 여기 시야가 되겠죠. 연막 타이밍 장 어드웨장 타이밍까지도 깔끔하게 오, 이거 좀만 더 나오면 총구 보여요? 네네네 성광폭발 사운드 들었습니다. 이거 알죠?
포그샷을 당할 뻔했습니다만 하운드 들어왔고 와 하운드 우리를 잡았어요. 헤븐 좀 뚫어냈습니다. 이러면 30초 자 피딩까지 들어와야겠죠. 네 하지만 히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스파이크까지 다운. 어 이거 미스샷은 조금 오파 안 맞았어요. 와 A를 가겠다는 얘기예요. 터지는 그렇죠. A다. 예, 나오면 IDG 뚫어냈습니다. 디프. 어, 좋아요. 이러면 제일 중요한 게 경사로와 해븐 라인을 먹어줘야 됩니다. 예. 자 올라와 있고요 이미. 자 근데 이거 스크린 쪽이 밀리게 된다면은 자 리테이크 충분히 가능성 있죠? 네. 자 하이브 일단 교환 4대 3입니다. 해븐 쪽에 시야가 여기서? 와 있는데 자 구석에 있어요.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있지만 보였습니다. 엘리자 트리플 킬. 자 이거 부활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. 그쵸? 예. 자 여기서 부활을 투자했어요. 자 근데 역으로 뒤로 올라가거든요. 예. 어, 근데 그거? 너무 붙었습니다. 얼음에 꽉? 얼음에 꽉? 오퍼라서 체력은 없는 엘린데 없다는 콜 듣자마자 뒤로 빼네요. 한참 돌았어요. 센신 플레이 이거 벤트로 넘어오겠죠 이러면? 그렇죠. 충전이 필요하다. 자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는 각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켈리는 아예 돌아서 빠지는 인원들 어? 저 근데 이거 했지 않아요? 이걸? 어? 반해체?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? 야하! 이거는 네 켈리 선수가 생각했던 거는 내 오퍼를 빼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켈리가 이번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.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켈리가 여기를 보고 아마 경사로 올라오는 거 볼 텐데요. 이런 바로 경사로 보겠죠? 그리고 사이트 안쪽에 할배가 기다리고 있어요. 이거 사운드 들었거든요? 몸에 네. 들어오는 거? 자 고정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4대4 맞춰놨습니다. 들어왔어요 안쪽까지. 자 하지만 루나티카이 소바 선수가 사냥꾼의 본능이 있다 보니까 이거 사이트 사냥꾼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거든요? 어 그런데 자 침착한 사람 일단 교환은 됐습니다. 위쪽 해븐 쪽도 위치 파악되어 있는 모습이고요. 나오면 다 체크돼요 이거. 히아가 사냥꾼의 분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. 지금 공격 입장이 좀 아쉬운 게 경사로 라인들이 뭐 안 먹혀 있어서 아이디가 너무 쉽게 들어오거든요 이러면. 네. 일단 설치됐고 2대2 상황의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아이디지가 꽤 접근을 어 위치 걸렸어요 이러면은 알고 있죠? 둘 다 알아요? 그쵸. 하나! 한 명 남았어. 야 하운드가 4명째 1대1! 야 1대1! 히아가! 이걸 히아가 결국 끝내네요. 약간 루나티카이가 실수가 있었던 게 네. 히아 선수가 엘보라인 진입함과 동시에 한번 압박을 해주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버킷 들고 있는 자 근데 이거 아 더블 베이팅 이거 지금 벽치 올라가는 베이팅이에요? 거 아닌가요? 자 벽치 올라...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돌렸어요. 하나 두 명! 세 명! 침착한 사람! 침착인! 이것이 침착하다. 가착한 사람 결국! 근데 임무로 마무리 짓는 게 베스트일 수밖에 없고요. 10대 2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해낼 수 있을지 깊숙이 바로 들어왔죠 이거는. 자 깔고 네. 들어왔습니다 엑셀. 어우 잘 막았어요 이거. 근데 켈리가 먼저 킬? 이러면 또 중요한 게 경사로 라인이 못 먹었어요 결국에는. 어? 어 위험했어요. 엑셀 잘렸네 하운드까지! 할배 침착한 사람. 자 이러면 혼자 남았습니다. 구석에 혼자 버티고 있지만 여기까지입니다. 전반전 10대 2로 마무리. 여기 있다 사이트 안에서 피스톨이다 예. 보니까 자 나오면 일단 절반의 체력인 봤어요. 근데 2명인 거 맞어요. 2명인 거 맞어요 이러면 네 위치 파악 됐고요. 이거 A맨 동시화 이러면은 인원 알고 있죠. 갇힐 수밖에 없거든요. 네 자 원태키는 실패. 여기서 엑셀 뚫어냈습니다. 어? IDG 2대3 2대2 붙었어요. 잘 붙었죠 이거. 자 근접해서 아 IDG 붙어봤지만 루나티카이 결국 피스톨 라운드 승리 11대2까지 벌어집니다. 한 사람이 또 공격 버킨 선 넘어올 수도 있... 예. 세이지가 버킨 선 넘은 거예요 이거는. 아! 아! 선 넘었는데 그 선을 그냥 뛰어넘네요 침착한 사람이. 선을 그냥 뚫어버렸습니다. 네 장난탄이다! 자 이러면은 버키로 미드를 장악했다? 이거 미드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. 필소굿 네 자 이러면 해븐 장악됐고요. 네 자 버킨 거 알고 있습니다. 오우 죽였어요. 아, 이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이거는. 예, 네. 응징 성공 하운드 이번에 원탭. 아 할배가 침착하게 잡았죠. 그리고 그렇죠. 디포도 일단은 포스바이를 했는데 네 네 스파이크 설치됩니다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자 아직 가능성 남았거든요 이거. 네 자 버키 들고 있는 켈리. 아 위치가 찍혔습니다 이거. 이거 원탭 원탭 위치에요 여기. 한방 위치에요. 그렇죠. 하나 더 거리 한방이야. 버키는 버키로. 아 오늘 필소그 자 나오면 아 그런데
그리고 총기가 짧기 때문에 이 짧은 상태 때 한번 미드 전진이나 전진 수비를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타이밍 자체 놓쳤거든요. 그렇죠. 켈리가 먼저 킬을 만들어냈고요. 이거 또 당하면은 잠시만요. 오 소리 들었어요. 소리 들었어. 공포 공포 자체. 공포 자체. 하지만 이번에 막아냅니다. 엘리자가 자, 근데 이게 죽은 게 버키다 보니까 주워도 버키거든요. 이거 리테이크 할 때 좀 까다롭습니다. 그렇죠. 자 일단 4대4 인원 숫자는 맞춰놓긴 했는데 여전히 총기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. 자 A사이트 쪽 일단 설치는 되고 있는데 네. 살베가 미리 작업은 해놨고요. 이거 엘보라인 못 들어오게 그냥 두 개 깔아놨거든요. 스크린을 배제하고 보겠다. 그러면 메인 정면에서 오는 것만 보자. 네. 석가리 라인 그렇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은 언더에도 세팅해놨어요. 자 근데 이거 경사로 내려올 때 이거 켈리 선수가 우와 자 이거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야 안 나오고 있고요. 이 잡아야 되거든요. 켈리는 아마 들어간 사운드 내준 거 그렇죠. 자 이제 들어갑니다. 자 뒤쪽에 켈리 대기 중 아이덴티가 정면에서 막아냈습니다. 경기 마무리됩니다.